자기야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아니 난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네. 자기 정도면 예쁘지. 정도면? 생각하는 장롱에 들어가 있어. 아이, 그 나쁘지 않다고. 나쁘지 않아? 아니 왜 이렇게 말라고 하는 거야? 뭐야, 이쁘니까 그렇지. 죽는다. 잠깐만, 너도 팔로우했어? 물론수잖아.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공부하려고 팔로우했지. 노출 있는 사진에만 좋아요 눌렀네? 고양이가 눌렀나봐. 고양이 어딨어? 야옹. 아, 내 프라이버시. 이게 마지막 유언이신가요? 앞으로 손가락 잘 눌러라잉. 이 정도로 예쁘면 팔로우 많이 는다는 거지. 결심했어. 말리지마. 저기요. 성형수술 하러 간다는 거 아니었어? 갑자기 왜 폰을 샀대? 견적 내봤는데 이게 나. 오야야야야야야야 까꿍. 오야야야야. 갤럭시 S23 샀다고 너무 금이야 오기 아끼는 거 아니야? 이걸로 셀피 찍으면 색감 봐. 완전 파리 온 거 같아. 이게 감성 셀피. 감성 대피해야 될 거 같은데. 아 맞다. 아 그리고 이게 백배줌이 되거든. 너 저기 가봐. 저기 어떻게 가? 저기 갈래? 저기 갈래? 웃어! 옳지. 아이 이뻐라. 왔어? 저 봐봐. 눈앞트임 따끈. 어차피 레이저 따끈. 톡폭토스 따끈. 자기야 이러다 얘 죽어. 따다. 와 존예 보스. 자기야 우리 인플루언서 하자.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. 아 이제 시계 울리네. 무슨 시계?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. 배꼽 시계.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잖아. 뭐 좀 먹고 하자. 폰 산다고 돈 많이 쓴 거 아니야? 아니 나 폰 살 때 우주 패스 플러스 구독 프로모션 받았거든. 이게 세 달 동안 공짜로 혜택이 엄청나. 여기 보면은 요기요 할인 쿠폰을 매달 줘. 그럼 우리 마음껏 시켜 먹자. 먹자. 자기야 이거 먹고 우리 헬스장 가자. 네? 봐봐. 아 뭐야 너무 평범하잖아. 그럼 누가 좋아요 눌러.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. 넌 계획이 다 있구나. 샵 오은원 샵 버프 D-14 샵 볶음밥. 오 좋아요 많이 눌리는데. 자기야 이제 요가 해야 돼. 요가. 뭐 해야 돼? 나 뻣뻣한 거 몰라? 아, 나 못해. 다 방법이 있다니까. 샵 워리어팀 샵 홈트 샵 이지혜 샵 서지영 샵 따뜻한 커피처럼. 아니 자기야 샵 따뜻한 커피처럼 그 노래를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. 그래? 그럼 가까이 해야 되나?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. 아 인플루언서가 뭔가 진짜 드럽게 힘드네. 여기 왜 온 거야? 인플루언서 되려면 사진만 올려선 안 되고 릴스도 올려야 되거든. 릴스? 저기요 여기서 뭐 하세요? 자기야 인스타에는 막 행복한 사진 올려야 되는 거 알지? 에브랜드 오니까 진짜 행복해진다 맞지? 근데 나 귀가 너무 시려워서 그런데 내 모자 주면 안 돼? 따뜻하긴 한데 숨을 못 쉬겠어. 내 휴대폰 자꾸 유튜브 보고 데이터 쓰는데 요금제 괜찮아? 아 이게 다이렉트 플랜이라고 티 다이렉트 샵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건데 오프라인보다 30% 정도 싸거든요. 어 저거 완전 재밌겠다. 어 저거 타러 가자. 싫어 나 고소공포증 있단 말이야. 아, 빨리 와. 아, 싫어. 아 뭐 이렇게 떨어. 빼다 갖다 놓고 마지막 유언은요. 아. 자 가자. 출발. 아 너무 행복해.
씨.